이겨면 로블록스. 아, 우리 딸하고 아들이 이 시간이면 돌아올 텐데. 학교 다녀올 텐데. 위. 얘들아, 학교 잘 다녀왔어? 선생님 말 잘 들었고? 미아야, 말을 해. 미호야, 말을 하라고. 딸 아들 말을 하라고. 아, 애들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말해봐, 미호부터. 애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들 막 패 썼다고 막 나한테 자랑했어. 자랑했어? 쟤는 엄마 아빠가 사줬대?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줬는데 걔네 엄마 아빠는 사줬대. 그래? 리아는 뭐 했어 오늘? 나도 패싸줘. 애들이 놀렸단 말이야. 맞아! 뭐라고 놀렸는데? 아니, 너는 그렇게 생겼으면서 패도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 거 있지? 아, 그래, 누구야? 그렇게 심한 말 누가 했어? 누구야? 아니, 내 옆자리 친구인 철수가 그러더라고. 철수가? 아이, 아빠, 알겠어. 근데 입양하세요. 저는 원래 다 한 마리씩 펫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펫 사주세요. 우리 이쁜 미호는 꼭 사줄게, 아빠가. 아빠, 에이. 나는! 너는? 아, 너, 그래, 우리 아들도 사줘야지. 에이, 빨리 사줘! 빨리 사줘요! 아빠, 지금 정수리에 올라간 거야? 그래, 우리 이쁠 딸도 와. 가자. 자. 예, 펫 사러 간다. 펫 사러 간다. 오늘 펫샵 가가지고 재밌는 거 살 거야. 어떤 펫이 더 인기가 많을까? 자, 여기가 바로 펫샵이라고 하는데. 보자. 말이다, 말. 미호, 말 가지고 싶어? 아니야, 별로. 리아는? 굉장히 귀엽잖아. 다른 거 사주세요. 더 멋있고 취향 찬란한 걸로요. 그래. 아빠들이 그리핀도 멋있어요. 그리핀 귀여워. 저랑 잘 맞는데요? 그러게. 나랑 딱 맞는다. 판다 완전 귀여워. 판다, 이거 봐. 판다 자는 모습 진짜 귀엽다. 이거 저랑 맞지? 잘 맞는데요? 아니야, 리아야, 너 어떻게 너랑 닮았어? 나 진짜 화나게 하지 마. 머리끄덩이 잡는다. 아빠. 여기 나무늘보 좀 봐요. 와, 나무늘보가 춤추고 있다. 굉장히 귀여운데. 와, 너랑 닮았는데요. 아니거든. 나는 좀 더 귀여운 거 닮았거든. 아, 너랑 닮았네. 저랑 닮았죠. 와, 이게 요즘에 나온 신상 펫인가 봐. 오빠. 제 운명이에요. 저도 단면데 얘도 구미호예요. 그러네. 미호랑 꼭 쭉 어울리네. 저 이거 사주세요. 얘로 사주세요. 근데 아빠가 얼굴 조금밖에 못 받아서 못 사줄 것 같은데. 나중에 사줄게. 둘 다 못 사줄 거야 이거는. 리아도 이거 구미호 가지고 싶잖아, 그치? 저도 이런 구미호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해요. 한 명밖에 못 사주는데 어쩌지? 그럼 저는 사줘야죠. 나중에 사줄게. 따라와. 좀 더 싼 게 있을 거야. 펫샵에서 나간다고? 대체 뭐길래? 펫샵에서 여기보다 더 좋은 펫을 알고 있어. 아빠, 따라와. 자, 여기 가면은 여기에 가면은 또 이쁜 펫이 있더라고. 자, 바로 달걀 펫이야. 자, 이거를 이거를 딱 사면은 싸게 살 수 있어. 아빠 전 진짜 짠돌이 아니다. 이거 깨진 애그 보이지? 이게 커가지고 나중에 달걀이 그 병아리가 되는 거야, 리아야. 아빠, 나는 이런 찐지방 맥방솥 계란 같은 이런 펫은 필요 없는데. 나는 아까 그 구미호 가지고 싶은데. 아니야, 리아야, 리아는 이 깨진 펫 가져. 싫어요. 가져, 빨리 가져. 싫어요. 빨리 가져가. 싫어. 됐다, 가져가. 오케이, 리아는 펫 사줬다. 미호는 아빠가 나중에 돈 생기면 사줄게. 미호는 알겠지? 네. 너무 삐지지 말고. 애들아, 밤 늦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리아는 좋겠다, 펫 받아서. 나 이런 맥반석. 리아야, 아빠가 솔직히 리아가 더 이뻐서 너만 펫 사준 거야, 알지? 아빠 말했지. 리아, 서러워. 아, 미호야, 나중에 좋은 거 사줄게. 그래도 맥반석 계란이라도 펫이 있으니 난 좀 괜찮은 걸까? 김리아!
왜 그러지 멍청아.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제가 몰래 펫샵에 가서 구미호 한 마리를 사왔어요. 애들이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래서 좋아하겠죠? 그런데 한 마리밖에 없어서 한 명한테만 줘야 되는데 이걸 어쩌지? 개쥐네 거라도 펫이 있어서 다행이야. 아, 리아는 그래도 깨진애 그런 펫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어, 아침이다. 아, 미호야! 미호야! 미호야, 일어나봐. 미호야, 빨리 소파로 와봐. 네? 알았어요. 미호야. 네. 아빠가 너 놀래켜주려고, 너 놀래켜주려고 이거 사왔다? 응? 자, 깜짝 놀라지 마. 응? 자자! 아빠! 기친애! 고마워잖아요! 이거 리아는 패드 있으니까 너만 사주는 거야. 아빠가 미호가 더 이뻐서 사주는 거니까 리아한테는 잘 말해야 돼. 알겠지? 어떡해, 리아 삐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리아도 그거 받았잖아. 오. 자 이거 받아가. 자. 야호! 완전 좋아. 리오랑 딱 어울려서 내가 아빠가 또 현지에서 사줬지. 근데 이걸로 리아가 저 싫어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리아는 마음이 너그러워도 괜찮을 거야. 아, 네. 야 리아야, 일어나. 네. 일어나. 어이, 냄새가 나네 얘한테. 너 똥 쌌니? 야 일어나. 이제 학교 가야지 얘들아. 이제 학교 가자. 네. 굿모닝. 너 표정 왜 이래? 여기 냄새가 나 갑자기. 아빠. 이게 아까 내가 사달라고 했더니 안 사주더니. 야 머리 치를 당겨. 야. 머리 치. 아빠 이게 무슨 짓이야? 야 아빠. 학교 데려다 줄게. 아 씻고 갈래요. 저는 냄새 나요. 아, 리아도 씻고 가. 너 삐졌니? 아빠 뭐야? 아빠 어떡해요? 리아가 삐졌어요. 나만 구미호 사줘서. 아니야, 리아는 괜찮을 거야. 애들아 이제 어린이집 가야지. 빨리 따라와. 나 가자. 네, 예, 가자. 리아야, 어? 아빠가 너한테 깨진 애그 사줬잖니. 너무 삐지면 안 되지. 리아야, 너도 패생이가 좋지? 저 깨진 애그. 응? 네. 그래. 아빠 하나도 안 찍어 보여요. 아니야, 이제 너네 학교 가서 아빠 없을 때 재밌게 놀고 친구들한테 펫 생겼다고 자랑해. 아빠가 사줬다고, 알겠지? 네. 아빠 그래. 어디 가요? 학교 여기에요. 아, 여기네. 자 리아야, 재밌게 놀고. 너무 삐지지 마. 네. 자 잘 가 리아야. 내려 이제. 너 안 가니? 얘들아, 아빠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재밌게 놀아. 안녕. 네. 야! 아, 깜짝이야. 귀청 나가는 줄 알았잖아, 김이야. 아니, 가족 간에 어떻게 빈부격차가 있어? 이거 말이 돼? 아니, 빈부격차라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리아야, 너 지금. 아니, 어떻게 같은 빗줄인데 빈부격차가 있냐고. 나는 이런 맥빵 속 계란인데 너는 전설 속에 나올 것 같은 구미호를 가지고 있냐고. 아,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아빠가 사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씨, 빨리 내놔, 그거. 씨야! 너 같으면 죽겠냐? 너 같으면 저 맥반석 계란 같겠어? 아니면 신상 구미호 같겠어? 두고 봐. 내 맥반석 계란에서 엄청난 녀석이 나올 거니까 구미호보다 훨씬 멋있을 거야. 아빠랑 너랑 싹 다 바보야. 어? 쟤 진짜. 아유 진짜. 미호야 저런 거 듣지 마. 오 귀여워. 아이고 내가 리아한테 너무 했나? 리아가 완전 삐졌던데.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사줬어야 되는 건데 왜 내가 미호한테만 사줬을까? 이거 하나 사서 리아한테 줘야겠다. 지금 구미하기. 아 됐다, 샀다. 리아가 좋아하겠지. 리아한테 몰래 깜짝 놀래켜주면 좋아야지. 미호야. 이게 내놓으라고 했잖아. 빨리 내놔. 아이고 그럼 싸우고 있는 거야? 아 리아야. 리아 일로 와봐. 앉아봐 소파에.
리아야, 아빠가 미안해. 미호만 어 이쁘다고 어? 이렇게 멋있는 거 사주고. 응. 아빠가 미안해. 자, 아빠가 자 너를 위해서 이걸 갖고 왔다. 짜잔, 구미호. 그래, 너도 똑같은 거 나왔어, 아빠가. 자, 여기. 아빠한테는 깨진 날개를 줘. 거래하자 우리. 어 좋다. 어, 두 개나 준다고? 그래 이제 어 너 미호랑 이제 어 잘 지내야 된다. 싸우지 말고. 자 소환해. 예 봐봐. 예 우리 둘 다 고민이 생겼다. 아 이게 여러분들 역시 어 아이들한테 똑같이 공평하게 해줘야 되나 봐요.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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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요?